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한국사 왜곡에 대한 식민사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게요. 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황국식민역사관을 이식시킨다는 뜻이에요. 일본의 역사관을 우리나라에 이식시켜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역사를 도구로 쓰는 사관을 식민사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역사를 인정하겠습니까? 아, 인정하지 않겠죠? 일본 놈들이. 그래서 이 식민사관을 통해서 한국사를 왜곡시키고 날조시키는 또 그걸 강요하는 이걸 통해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역사를 수단으로 삼는 건데 이걸 위해서 조선 총독부는 그 산하에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두고 중추원 산하에 그 다음에 이것이 확대된 것이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됐다가 조선사 편수회가 됩니다. 요건 체크하세요. 조선사 편수회 1925년 어느 정도로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는데 총독부가 앞장섰냐면 조선 총독부 밑에 정무총감 있고 경무총감 있죠. 경무총감은 경찰청장에 해당되는 놈이고 정무총감은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놈이 바로 이제 이 정무총감인데 이 정무총감이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는 단체인 조선사 편수회의 위원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치밀하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 역사를 왜곡시켰던 단체예요. 조선사 편수회가 여기에 한국인 학자로 참여한 애가 바로 이병도라고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또 청구학회 이것도 이제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는 관변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조선사 편수회가 된 것이고 또는 1916년도 조선 고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거 요것이 우리나라 유물 다 파헤쳐가 가지고 문화재 약탈했던 대표적인 놈들인데 이 식민사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고요. 뭐그 안에 세부적으로 파생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것. 요걸로 우리 역사를 규정한다고. 타율이라고 하는 말의 상대적인 개념은 자율인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뭐냐?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역사가 한국사는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한국사의 자율성이라든가 자율적, 주체적, 독자적 발전을 부정하는 논리. 이거 외우는 거 아니죠? 이해하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타율성론이라고 합니다. 요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구석기를 부정합니다. 1933년도에 몰이라고 하는 개새가 우리 함경북도 종성 동관진에서 유적을 발견했어요. 딱 발견했는데, 오, 구석기 유물이 나옵니다. 근데, 와우! 야, 이거, 자기네는 구석기 유물이 없는데, 응? 구석기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게 조선에서 이게 나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네가 역사가 더 오래된 걸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 입장에서는 구석기 유적이 아니라고 덮어버립니다. 구석기를 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단군을 부정합니다. 단군을 부정을 해요. 그러면서 단군은 신화지, 이건 실제가 아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 시대를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잡았냐면은 삼한시기부터 잡는다든가 또 임나일본부서를 강조합니다. 왜곡된 거죠.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임나가야 지역에 뭐 강수도 임나가야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나라고 하는 건 가야 지역이 한 일부분이에요. 근데 일본부라고 하는 정치 군사적 거점을 두어서 한반도 남부 4세기경에 식민 지배했다. 이미 고대에. 이게 임나일본부 설입니다. 임나일본부 설. 근데 이거는 지금 일본 학계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워낙에 이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이 일본부라는 명칭 자체가 처음 나온 것이 이게 일본서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8세기 초. 근데 일본서기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책인데 거기는 워낙에 뻥이 많습니다. 거의 소설이에요. 임나일본부라고 명칭이 써 있는 게 그게 최초인데 일본이라는 국호도 거기서 처음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일본이라는 건 백제를 칭했을 때 해가 떠오르는 본고장이라는 의미로 백제를 일본이라고 그랬어요. 일본이라는 국호가 처음 사용된 것이 일본에서는 일본 서기가 최초인데 8세기입니다. 근데 중국의 사료에 의하면 백제를 일본이라고 칭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고대 사회 단계에서 일본은 거의 그때는 왜죠? 왜는 국호도 없었을 때입니다. 일본이라는 국호는 8세기, 그 뻥 많은 책에 의하더라도 8세기에 처음 나오니까. 그런데 일본부라고 하는 정치 군사적 거점에 이 용어라고 하는 이 일본부라는 명칭이 우리나라 서적이나 중국 서적이나 어디에도 단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역사서에.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이후의 서적에도 오직 일본 서기에서만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8세기 일본은 국가체제를 중앙집권 국가로 연령 국가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 국가체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뻥이 좀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240년간 관직에 있어요. 그 미친 것들이죠. 그런 틀린 사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것은, 그건 틀리되 이것은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기고 있는 거야. 또 국력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는 또 칠지도 같은 경우도 일본은 백제가 헌상 아주 그 들이러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개뻥이지. 그것은 이거는 우리가 하사한 물건이지 헌상한 게 아니죠. 일본의 국보인데 칠지도 알다시피 이건 아마도 근초국왕 때 넘어서 전지왕 때 5세기 초반에 만들어져서 갔던 하사해 줬던 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역법, 달력의 어떤 기념, 이런 의미로 그 간지를 보니까. 자, 임나 일본부서를 주장하게 되는 바도 있고, 개뻥이다. 그런 다음에 만선사관을 강조합니다. 만선사관을 주입을 해. 만선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만주와 조선, 요거는 대륙과 반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항상 대륙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숙명론적 사관. 응? 그러니까 니네는 옛날부터도 다 침략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근데 왜 일본이 들어온 것만 침략이라고 이렇게 저항하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주장인 거죠. 이거는 지리적 혹은 반도적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지리적 혹은 반도적 결정론. 반도적 결정론 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숙명론적 사관을 강조하는 거죠. 니네는 침략당하는 걸 숙명으로 여겨라, 숙명론적 사관. 근데 이거 자체만 부정하려면, 비판하려면 누굴 들어주면 됩니까? 닥 쳐라, 로마를 들어주면 되죠. 로마는 얘네도 반도인데, 아니 고대에서는 제국주의로, 제국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반면에 또 이제 뭐가 있냐? 더 나가서. 그러니까 항상 강한 나라에게 사대할 수밖에 없었다. 사대성론이 또 나와요. 사대성론. 그 다음에 이제 타율성론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지만, 참고적으로 당파성론이라고 하는 것도, 당파성론. 조선은 자기네가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 이미 당파성에 의해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붕당 정치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입으로 싸웠죠. 지들은 칼로 쑤셨지. 입으로 싸우기 전에. 당파성론, 붕당 정치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타율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율성론. 아이고,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지, 그치? 우리 타율성론 했으니까. 정체성론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한국사는 정체되어 있다는 거야. 세계사에서 보이는, 원시 공산제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또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런 단계의 단계적 발전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고대 사회 단계 특징은 보이는데 중세 봉건 사회 특징이 안 보이고, 그러므로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해야 되는 근대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없었는데, 그냥 19세기 개항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고대 사회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유지됐었다는 거죠. 근데 냉동 인간처럼 얼음 속에 있었던 조선을 녹여가지고 흔들어 깨워서 근대로 갑자기 팡! 세계사회 무대에 합류시킨 것은 일본의 개항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개망발이 바로 정체성론. 그러므로 정체성론은 뭐냐면 한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한국사의 세계사에서 보이는 보편적 발전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정체되어 있다. 고대사회 단계,
세계사적 보편성을 부정하는 논리. 보편성을 부정하는 논리. 이걸 정체성론이라고 그래요. 정체성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세계사를 풍미했던 게 칼 마르크스 학설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원시 역사를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런 다음에 당시에는 19세기가 이제 현대죠. 오늘날 봤을 땐 이게 이제 근대지만,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이제 이렇게 간다. 요건 뭐 근대라고 씁시다. 근대 이런 식으로 변천해 왔다고 본 거야. 그럼 그 원시 사회를 어떤 특징 때문에 원시 사회라고 했느냐? 마르크스는 생산물을 누가 주체가 돼서 만들었느냐? 그 생산의 원동은 노동인데 원시는 공산제 사회였다 그래. 공산제의 특징이 보인다. 공동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시적인 평등을 특징으로 하고 구석기라고 통상 부르거나 신석기라고 부르는 시기는 원시 공산제 사회로 함께 생산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는 계급이 없었다. 고대 사회의 특징은 드디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 때문에 이거는 인신지배가 강한 사회를 얘기합니다. 인신지배, 사람에 의한 사람 지배. 결국은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생산하게 되니까, 개가 생산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어떤 생산력의 기초가 되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단계. 그래서 계급이 발생하는 단계. 예, 계급 발생. 그러면서 고대의 노예 노동에 의해서 노예제를 특징으로 한다 그래. 노예 노동에 의해서 생산물은 발전되어 있고 그 인류의 찬란한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건 노예 노동에 기초한 것이다. 그죠? 귀족들이 뭐 정지라고 못지라고 해가지고 건물 세웠나? 아니지. 그지? 노예가 한 거거든 사실은. 자, 중세사회의 단계는 이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유지가 되는데 중세는 이제는 지배의 어떤 내용이 매개체가 간접지배 형식으로 토지지배로 바뀌어요. 토지지배. 이 토지지배 형태를 우리가 봉건사회라고 그래. 그러니까 중세사회의 특질이 세계적으로는 봉건사회라고 합니다. 봉건사회. 이거는 봉건이라고 하는 건 토지를 분봉해주고 나누어주면서 왕으로 세운다라는 게 이제 봉건이에요. 그럼 토지가 매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중국에도 고대에서는 봉건사회라고 하죠. 예컨대 주나라에서 봉건사회는 소박하게 천자가 있는데 천자가 전국을 다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자가 거처하는 수도, 수도를 경도라 그래. 서울경자, 도읍도자. 그 경도의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는 곳을 기현이라 그래서 기현, 경기도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쓰이고 있죠. 우리나라의 수도와 그 외곽에 경기도. 근데 나머지 지역은 다 직접 통치하지 못하니까 천자가 누구에게 자식이라든가 둘째 아들이라든가 셋째 아들, 조카, 사위 이런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떼주는 거야. 토지를. 이거를 우리가 분봉했다. 대신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봉건사회라 그래. 근데 이게 혈연관계로 돼 있죠. 근데 서양에서는 중세의 특징이 이제 봉건사회라 그래가지고 토지 생산성이 이제 높아지니까 주군과 가신 사이로 이제 얽혀 있는 겁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 쌍무적인, 쌍방 간의 의무적인 계약 관계로 된다. 토지를 분봉해주고, 그 다음에 가시는, 기사와 기사 간에, 대기사, 기자가 아니라 기사와 기사 간에, 얘가 이제 큰 기사죠? 주군이 되고, 얘가 가신이 되는 거야. 가신이 돼가지고, 얘네는 충성을 해주고, 충성의 대가로 큰 주군은 토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 토지를 분봉해 준다. 그래서 봉토라 그래. 봉토. 토지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토지를 매개로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 이거 쌍무적인 계약 관계의 봉건사회라 그래. 어쨌든 주나라 고대의 봉건사회나 서양의 중세의 봉건사회의 특징은 토지를 매개로 한다는 거죠. 토지가 항상 기본이 되는. 이걸 봉건사회라 그래. 그다음에 이제 근대사회의 특징은 뭐냐? 자본지배. 자본주의. 근대사의 특징으로 마르크스가 살고 있던 시기는 근대입니다. 마르크스가 살고 19세기 초반. 그러니까 정약용은 우리나라에 마르크스가 살고 있었던 시기와 같은 동시대에 살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양에서는 18세기의 산업혁명, 마르크스 이전의 18세기 중에 영국에서 산업혁명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제 19세기는 고도로 발달한다고.
발달하는 가운데 이제는 인간의 노동력이 소외되죠.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건값은 오르는데. 그래서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버는 게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지배, 자본에 의해서 인간의 노동력이 상실되는, 또 가치가 떨어지는, 이게 이제 문제지. 근데 자본주의가 처음에 성장할 때는 이 돈의 힘은 그 당시에는 근대 속에서는 어느 정도 평등성을 좀 높였어요. 그런데 신분제도를 무너뜨리는 어떤 단초가 되기도 했는데,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는 이제는 인간을 잡아삼키더라. 괴물이 됐단 말이죠.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필히 망할 것이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 당시에 마르크스가 봤을 때는 이게 미래죠. 미래는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라고 상정한 거야. 공산주의. 응? 자본주의는 필히 망하고 함께 생산하는, 모두가 함께 생산하는. 단, 그 중간에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무시해서 나타난 폐단이 이제 세계 대공황 이런 것이 터지는 것처럼 약간의 인정에서 노동의 가치에 따라서 좀 분배하는 사회주의 단계를 좀 거칠 것이다. 이렇게 좀 상정을 한 거야. 과도기로. 그런 다음에 공산주의로 갈 것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상정한 게 마르크스인데, 저는 이걸 또 믿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함께 모두 생산하되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독점하고 분배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국가가 독재기구가 돼버려요.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사회주의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거는 노동에 따른 분배. 이거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하니까 가장 바람직한 거. 그러니까 개념없이 막 쓰고 있죠.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인 것처럼. 그렇진 않아요. 사회주의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원래 사회주의라고 하고. 자,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세계사에서 강대국, 발전한 나라는 이런 단계를 거쳐왔다는 얘기인데, 일본도 이런 단계는 있지만, 조선은, 고대 사회는 있는데, 그 중세 사회 단계가 없다. 왜? 토지는 이 봉건 사회가 되려면은 토지 지배, 토지를 매개로 지배 피지배 관계가 형성되려면 매매가 가능한 사적 소유 관계가 발달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조선은 왕토 사상에 입각해서 모든 토지는 국유제였다고 하는 주장이 일본 놈들의 주장이야. 근데 왕토 사상은 우리 고대에서도 했었지만 요거는 관념적인 생각일 뿐 모든 토지는 내 땅이야라는 생각일 뿐 실제로 왕실만 다, 국왕만 다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민전 같은 경우 사고 팔수 있고 다 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봉건 사회라고 볼수 있느냐? 남북국 시기부터 봉건 사회로 남한 학계에선 잡고, 뭐 북한은 삼국 시기부터 잡기도 하지만, 봉건 사회 성립, 남북국 시기, 통일신라라고 하는 시기하고 발해하고, 그다음에 봉건 사회 발전기원 고려 시기로 보고, 봉건 사회 재편기, 조선 초중기 17세기로 보고, 봉건사회 해체기는 18, 19세기를 봉건사회 해체기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계기적인 발전 관계로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저희 책은 그렇게 다 시대 구분을 해놨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 그럼 정체성론의 입장에 따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중세 봉건사회 결여론. 봉건사회가 없다고 하는 봉건사회 결여론. 결여되어 있다. 요 주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러므로 근대 사회의 특징인 자본주의가 미발전했다고 하는 근대 자본주의 미발전론. 자본주의 미발전론. 그런데 자본주의 단계로 갑자기 고대 사회 단계에서 중세에서 딱 뛰어넘어가지고 근대로 넘어가게 해줬던 것은 일본의 개항 때문에, 강화도 조약 때문에, 일본 때문에 우리는 근대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개망발. 개항 이후 근대화론. 개항 이후 근대화론. 여기서 일본 역할론이죠. 일본 역할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히려 식민지 시기에는 근대성이 더 확대된, 그래서 식민지 시기는 오히려 근대화된 것이다. 그 시기라고 봐야 한다라는 주장.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식민지 근대화론.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이 꼴통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바꾸고 왜곡하고 일제 강점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이런 개새들이 있습니다. 이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그래. 물질적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식민지 체제가 아니었어도 그건 가능할 겁니다.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식민지 체제를 긍정적으로 볼 이유가 있느냐? 아닌 거죠. 그죠? 그거는. 이거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그래. 자,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 또 이것을, 물론 마르크스도
동양의 근대에 있어서는 동양은 서양보다는 좀더 뒤처져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요 타율성론을 비판하는 논리가 요걸 비판하는 입장이 뭐냐? 요게 민족주의 사학인 거예요. 민족주의 사학. 요거 비판. 물론 민족주의 사학은 1910년대부터 해가지고 뭐 한말부터 있죠. 1940년대까지 쭉다 가능합니다. 민족주의 사학의 특징이 뭐냐면 정신사관입니다. 정신사관. 국가는 지금 우리가 주권을 뺏겼기 때문에 민족의 혼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정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정신사관. 그럼 이거 정반대로 주장하면 돼요. 한국사의 우리나라 역사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독자적으로 독특하게 발전해왔다는 주장인 거지. 거꾸로. 타율성론에 반대. 정신사관이요. 특수성 이런 거 강조하는, 독자성 이런 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적인 분이 이제 누구냐? 신채호, 뭐 박은식 선생, 박은식 선생부터 혼사상이라든가, 혼에 해당되는 게 뭐냐? 아, 역사와 언어, 이런 거 우리가 진정한 혼이라고 그랬어요. 박은식 선생은 이분법적으로 혼백으로 나눕니다. 박은식 선생은 사람이 살아생전에는요, 정신과 육신으로 이 사람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살아있으면 정신도 있고 육신도 있습니다. 그 정신을 혼이라고 그래요. 혼. 육신을 백이라고 합니다. 백.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혼은 있다. 있는데 날아다녀. 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 날아다닌다고 봐. 이런 공기 중에. 백은 없어집니다. 백은 없어져. 그래서 혼은 날아다녀, 날아다닐 비, 백은 없어져서 흩어져 버린다, 공기 중에, 산. 그래서 혼비 백산이라는 말 들어봤죠? 깜짝 놀라면, 갑자기 붕, 정신 나간 상태를, 혼비 백산한다, 놀래서. 이런 것처럼, 혼은 있으면서 날아다니고, 백은 없어져 흩어져 버린다, 혼비 백산. 그러면, 백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게 물질이거든, 그치? 물질. 국경, 나라. 군대, 뭐 이런 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혼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백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입장. 요거 여기에 해당되는 게 그래서 역사와 언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국혼과 국백 중에서 혼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박은신 선생. 자, 그리고 신채호 선생. 물론 그책 같은 건 이제 뒤에 가서 책으로 배우고 낭가 사상입니다. 낭가 사상이라고 해서 화랑에 깃들여 있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라 계승 의식은 아니고요. 화랑의 유불선 고유한 전통이 들어있는 낭가 사상. 그다음에 정인복 얼 사상. 그다음에 안재홍 정기. 민족의 정기, 문일평, 심. 그 조선의 심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 아, 세종,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야말로 진정한 조선 심의 발로이다. 라고 상정했던. 자,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인 정신사관이거든. 주관적인 거죠. 그죠? 정신사관, 주관. 객관으로서 역사와 주관으로서 역사 중에 주관성에 들어가는 것이지. 자, 이런 입장이라면 특히 박은식 선생의 한국 통사는 1915년에 간행되는데 요거는 총독부에서 금서로 지정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조선사 편찬위원회고 이것이 확대된 게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역사를 아주 왜곡시키는 입장이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이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입장이 뭐냐?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입장이 사회경제사학이라 그래요. 사회경제사학. 경제사학입니다. 요거는 특히 1930년대에 백남훈 선생이 유명합니다. 백남훈 선생이 쓴 책은 사회경제라는 명칭이 들어가. 33년에 쓴 조선사회경제사.
또 37년에 조선 봉건 사회 경제사. 다 사회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죠. 백남훈 선생. 그럼 이 백남훈 선생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 칼 마르크스의 학설을 유물변증법을 한국사에도 적용해서 아니다. 한국사도 세계사에서 보이는 보편적 발전 과정과 함께 궤를 같이 해서 발전해 왔다. 동일한 폭은 아니지만 자, 이게 바로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특징이. 한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 이게 사회경제사학이에요. 한국사의 세계사적 이건 보편성. 이거 나오면 보편성, 세계사 보편성 이런 거 나오면 사회경제사학인 거야. 백남은 한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한 입장. 이걸 백남훈 선생의 사회경제사학인데, 이칼 마르크스 학설의 특징이 뭐냐? 칼 마르크스 학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의 신성성을 얘기합니다. 노동의 신성성. 노동 가치를 강조하는 거. 그 노동의 신성성에 의해서 노동이 바로 생산물을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놈들은 이걸 가지고 이름하여 마르크스 학설을 그래서 사람들은 참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유물사학이다. 유물사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이 유물사관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 애들이 쓴 용어입니다. 오직 유자. 물질이 중요하다는 사관이지만 그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적 토대를 만드는 노동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지. 노동 가치, 인간 가치를 강조한 것이지. 물질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야. 물론 역사가 발전하고 인민이 좀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물적 기초가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 물적 기초의 원동력인 노동의 신성성, 노동 가치를 강조하는 게 바로 마르크스 학설인 거예요. 바람직한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경제사학에서는 어떤 걸 강조한? 저걸 네 가지를 그대로 부정하면 됩니다. 첫째, 기억이라고 합시다. 1-1이라고 합시다. 1-1. 이걸 부정하는 논리가 뭐냐? 봉건사회가 실제로 있었다는 주장이죠. 중세 봉건사회 실제론. 봉건사회가 실제 있었다. 실제론이라고 해. 실제론. 그러면 남북국 시기, 고려 시기, 조선 시기, 또 조선 후기 다 토지 지배가 사적 소유 관계가 형성되고 마련돼 있었던 사회다. 우리가 확인했었죠? 두 번째, 2-2라고 합시다. 이거는 자본주의가 발전되지 못했다고 하는 주장. 닥쳐라. 근데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내재적 성장론, 산업혁명은 없었지만 내재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싹트고 있었다. 우리도 내재적 성장론 언제를 근거로 두느냐?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 구조의 변화, 경제,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무역 이런 면에서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싹트고 있었단 말이죠. 자본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거야. 세 번째, 3-3이라고 합시다. 개항 이후에 조선은 근대화됐다는 저 망발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닥쳐라. 오히려 개항 이후에 제국주의 여러 강대국인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략은 심해졌단 말이죠. 그죠? 경제적인 침략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왜곡된 형태로 종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근대는 이걸 우리가 종속적 발전론이라 그래. 그러니까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던 약소국이라든가 이런 제3세계 입장에서는 이런 걸 견지하고 있죠. 종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절름발이로 종속적 발전론. 거기에 강대국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자본이라든가 권력에 빌붙어서 같이 인민을 지배했던 이게 바로 이제 매판 자본가인 거죠. 우리 민족 자본을 팔아쳐먹는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 같은 놈. 그 다음에 4-4를 비판하는 입장이 뭐야? 식민지 근대화론? 탁 쳐라. 그러면 우리도 도로라든가 건물 같은 거 많이 지어줄 테니까 니네 일본 우리나라 식민지 할래?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오히려 식민지 시기에 근대화된 게 아니라 식민지 시기에 우리는 수탈당했다라고 하는 식민지 수탈론. 탈탈 털린 거지, 그치? 식민지 수탈론으로 우리는 맞서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경제사학인데 사회경제사학은 민족주의 사학도 비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혼 이런 것에 의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다. 물적 토대에 의해서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생산물을 만드는 노동의 신성성 이것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해왔고 그거 가지고 독점이냐 분배냐 이런 과정 투쟁 속에서 성장해온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물론 여기에 또 하나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써야 되는 자리가 없네. 실증주의 사학을 표방하는 것도 있어. 실증주의 사학을 표방하는 이거는 야 마르크스가 도식화한 이 역사 연구 역사 발전 과정에 한국사도 그렇게 끼워 넣지 말고 우리 역사는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연구를 한번 해보자. 객관적인 연구. 연구를 강조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진단학회가 만들어져요. 진단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1934년부터 1942년까지 한국사의 객관적인 연구, 사료를 있는 그대로 보아서 고증을 해서 이거 우리가 문헌고증사학이라 그래. 예. 문헌고증사학. 고증사학. 우리나라의 독자적 발전이 따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진단학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이병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조선사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조선사 편수회에 들어가 가지고 일본 놈들이 역사 왜곡시키는 데 앞장서서 동조했던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병도인데 얘는 일본에 유학 가 가지고 일본 교수 밑에서 배우고 그 영향을 받고 사료 자체를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다 부정하고 이런 논리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큰 거죠. 진단학회 자체가 또는 실증주의사학은 객관적인 연구를 강조하지만 한계는 뭐냐면 식민사학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얘네들은 한계 한계가 뭐냐 식민사관을 비판하지 못한다. 식민사관 비판 결여 여기 한계가 우리나라 학계를 다 지배하는 또 하나 조선학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선학운동 이것도 1934년부터 손진태 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는데 정인보라든가 뭐 왜 그러냐면 다산 정약용이 1936년에 돌아가시는데 그 정약용이 중심이 되고 또는 뭐 집대성했으니까 실학을 조선후기 실학적 전통을 우리가 좀 연구해서 집대성하자 이제 이런 조선후기 실학운동 조선후기의 실학연구 특히 정약용을 비롯한 정약용 정약용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34년부터 마련해서 36년이 100주년 된 해인데 그때를 기해서 어떤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자 해가지고 정약용 실학 연구. 그래서 실학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오기도 해요. 실학. 조선 후기의 어떤 그런 실증적, 실용적, 또 현실개혁적, 민족적, 근대지향적인 학풍. 우리가 실학이라고 규정한 용어도 이때 처음 쓰여지게 되는데, 실학 연구. 이게 조선학 운동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식민사관을 비판하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사학은 얘네도 비판합니다. 실증주의 사학도 비판하는 입장에 있다. 자, 그 이병도 그 인간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해방 이후에 바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계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문교부, 지금의 교육부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장관도 하고 50년대 아주 골 때리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후식민사학을 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의 학설을 비판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오히려 백남훈 선생은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 역사학계를 이끌어가지고 식민사관을 청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백남훈 선생이기도 합니다. 물론 100%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학설이. 그런데 어쨌든 이런 주장들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시험에는 요 둘이 의미가 있어. 민족주의 사학도 의미가 있고 사회경제사학도 의미가 있다. 이건 30년대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266쪽에 보시면 한국사를 왜곡시키고 부정하고 날조하고 이걸 통해서 일제의 침략이라든가 지배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 식민사관은 크게 보면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뭐 일선동조론 이런 게 있는데 타율성론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비판하는 게 오른쪽에 보면 민족주의 사학이라 그랬어요. 지금 정신사관에 해당되는 한국 사회의 자율적, 독자적, 주체적으로 발전했다는 주장.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안재욱, 문일평 이런 분들의 주장. 그 다음에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거. 정체성론 자체가 한국사는 세계사적으로 보편적으로 발전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 주장. 이걸 비판하는 게 바로 사회경제사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당파성론. 붕당정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해서 당파성 때문에 당쟁으로 조선은 망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1910년대는 당쟁이 있었던 때도 없습니다. 그죠? 이미 붕당정치가 끝난 거는 정조 때 끝난 거야, 이미. 붕당정치가 긍정적으로 기능할 때는 현종 때까지고, 그 다음에 숙종 때 변질됐고, 영종조 때 탕평기를 거쳐서 잠복하고, 그 뒤는 붕당정치가 아니라 세도정치식이죠. 붕당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무슨 당파성으로 망했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비판하는 논리는 탈식민주의 사학, 이건 나쁘지 않은 거야. 탈식민주의, 식민주의 사관을 벗어나는 입장에서 붕당정치의 긍정적인 측면을 기능적으로 좀 보는 입장이고, 일선동조론은 뭐냐?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는 이 개망발을 일선동조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똑같은 말이 동조 동근설이다. 조상과 뿌리가 같다. 이런 개망발. 구강구조를 보면 알죠. 일본 놈들은 웃으면 이빨이 이상하지, 애들. 자, 동조 동근설, 내선일체론. 여기서 나오는 게 일본, 내는 일본 본토입니다. 일본과 조선은 한몸이라고 하는 개망발. 그래서 식민지배가 아니라 조상 땅에 왔다는 주장. 이게 바로 일본 놈들의 주장이거든. 이걸 비판하는 게 또한 탈식민주의 사학이죠. 그 다음에 조선 고족조사위원회, 문화재를 약탈했던 대표적인 단체인데, 이 문화재의 약탈을 막기 위해서 그 돈 가지고 자기 재산 다 이렇게 문화재를 사가지고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으로 반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앞장섰던 분이 간송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전형필 선생입니다. 돈은 이렇게 써야 돼요. 그지? 돈은 많이 벌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많이 벌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가 또 중요하지. 제가 보기엔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재벌, 독점 재벌, 현대라든가 뭐 SK라든가 한화라든가 이 잡것들이요. 현대 같은 경우에도 뭐 강남에다가 엄청난 노른자 땅에다가 뭐 초고층으로 뭐 롯데타워처럼 현대사업을 짓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가 아니고 삼성도 그렇게 일제시기에 일본 놈들이 경영하던 그런 기업체를 인수해가지고 특혜 부라받아가지고 그렇게 컸으면 민족 자본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많은 재산 중에 정신대 할머니를 위해서 기부한다든가 또는 재단을 설립한다든가 또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뭔가 연구단체에 기부하고 꾸준히 이렇게 좀 지원하고 한다든가 그런 민족 기업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참 답답해. 간송 전형필 선생은 자기 재산 사재를 털어서 문화재를 구입해가지고 사서 일본으로 반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고, 특히 훈민정음, 국보인 이 훈민정음, 요거를 해례본 있죠? 요걸 이 간송 전형필 선생이 발견, 구입하기 전에 그 밑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있는데, 그 훈민정음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글자를 설명하는데 그 학생 중에 선생님 저희 집에 그런 거 있는 책 봤어요 했더니 뭐라 해가지고 보니까 그게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어요. 와우. 그래가지고 그걸 구입해가지고 보관해서 지금 국보가 되게끔 만들었던 분이 이 간송 전형필 선생. 그래서 간송미술관이 지금도 있죠, 성북동에. 저도 돈 벌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돈 벌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식민사관과 이걸 비판하는 논리가 된다. 물론 20년대 이제 민족해방운동, 30년대 가서 좀 더 본격적으로 20년대부터 이 역사학 분야에서 이걸 얘기해 드릴 겁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게 됐고 또 책, 어떤 책을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다 정신사관, 박은식 혼, 신채호 난가사상, 정인모 안재홍 정기, 민족의 정기, 문일평 심. 이런 것들 일단 여기서 알아두셔야 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운동 이후에 일본 놈들의 지배 정책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떤 민족 해방 운동을 또 전개했는지, 일단 국내와 국외 민족 해방 운동이 일단 따로 있지만 국내외를 포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독립군 운동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걸 한번 봐야죠. 그래서 임시정부 활동 내용과 관련된 서술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내용을 또 한바닥 정리해야 되니까 우리 또 잠깐 쉬었다가 쉴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 본 다음에 그리고 무장독립전쟁사 쭉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건 국외 무장독립전쟁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 민족해방운동 성장하고 분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테니까 특히 국외 무장독립전쟁사는 사건 순서를 쭉 알아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놓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로서 정말 모르고 좀더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넣어놓기도 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로 모를 때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지. 자, 좀 쉬었다 갑니다.